뒤에 아, 클럽 느낌으로 앞뒤만 다 봐주세요. 클럽 느낌으로 가요. 예. 클럽 느낌으로. 너가 이 저는 클럽에서 누가 알아서 혼자 기다리고 있는 걸로. 이 부분에 아예 여기다 거기다 만들고 꼼짝도 벽장 형 잘 세우세요. 형 잘 세우세요. 정해주는 내가 아, 정말 댄스는 여기서 잘 배운 것 같은데, 아, 저, 어디 가서 추진 못할 것 같아요. 아, 네. 저는 네. 20년 어젯밤 얘기했는데요. 아리백에서 지금이요. 20년 동안 때는 아예 안 되겠거든요. 어, 나 네. 안무가 바뀌어갖고요. 여기가 아리, 여기가. 바뀌었으면 바뀌었다 네. 얘기를 해주지. 저희가 왜. 네. 당시 저 가수가 진짜 잘 나간다.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잣대가 혹시 뭐가 있었을까요? 그래도 뭘... 제일 우리가 피부로 와닿는 건 네. 팬레터 뭐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은 아~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게 조금씩 늘어나는 거 보고 자루로 들어오는 순간이 되면 야, 이 정도면 이제 뭐 거의 저희 담당 우편 배달부 아저씨가 있었어요. 따로 있었어요. 우리 집 담당. 자루면 하루에 몇 통이나 온 거예요? 한 자루가 천 통이 되겠죠? 몇 천 통? 몇 천 통 됐겠죠? 한 이 정도 이만한 자루였으니까 네. 아니, 발렌타인데이 때 네. 그 전날이 제 생일이에요. 13일, 2월 13일. 와, 그게 이제 생일하고 발렌타인데이하고 초콜릿하고 같이는 거예요. 나이가. 인형하고 섞여서 오면 네. 정말 이건 실화, 이걸 리얼 진짜 정말 실화 리얼. 어, 리얼. 진짜 리얼. 같은 얘기. 완전 진짜. 네. 네. 완전 진짜 리얼. 네, 네, 네. 그 용달차 있죠. 네. 그 이사할 때 우리가 쓰는 네. 용달 네, 네. 거기 한 가득이라고 보면 돼요. 와, 그만큼이요. 한 가득. 팬레터 그 저기 정리할 때 네. 우리 이삿짐 센터 불러서 아 그걸 다 모아놨다가 편지를 그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네. 그걸 안 치우면 네. 집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와 일단 방 하나 문 열면 다 팬레터와 곰 세 마리와 하여튼 종이학 와. 종이학과 학 알까지 놨어요. 거기다가 또 학알 한 2억 마리 이게 막 2억 이게 문 열면 다 쏟아져요. 그러니까 막 채워놓다가 영화처럼. 일주일 되면 네. 이제 차를 하나 몰래 불러요. 새벽에 차가 몰래 뒤 주차장으로 오죠. 용달차가 하나가. 그럼 저희가 다 일일이 그걸 들고 내려가요. 왜냐면 한강 처음엔 저희가 그걸 휴지통에 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팬이 항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왜 오빠 내가 보낸 편지 버렸어. 그래갖고 이제 그게 무서워서 저희가 밤에 야반 그 용달로 한강 구석으로 가요. 근데 영화 같은 얘기가 용달 운전하는 사람이 팬이야. 어, 무서워. 무서워. 수 있지요? 딱 이래. 그냥 가다가 딱 세워지고. 제가 보낸 건 태우지 마세요. 그래서 그 가만히 안 있겠어요. 겨울에 태울 때는요. 네. 이 드럼통 같은데 이렇게. 어, 드럼을 넣어서. 태워... 불날까 봐. 근데 이게 바람 불어서 이게 날아가고 막 화진할 뻔도 하고. 와, 야, 서방턴데. 와, 진짜 어마어마한 거 진짜. 우리가 보기에 좀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지금 태웠다 그러셨죠? 아니야, 나중에는 얘기했어요. 아, 이 얘기를 사실적으로 한 두 명한테 했나? 근데 그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겠네요. 네. 기왕 씨는 어때요? 낮에 태워요? 아니면 언제? 기왕 씨는 요즘에는 팬레터 문화가 약간 매일매일 메일도 있고 리플 달고 뭐 이런 거 저희는 그냥 오직 팬레터였잖아요. 저희가 이제 가끔 뭐 잡지 어떻게 하다가 실수로 이렇게 담배를 이렇게 무는 장면이 찍히잖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어떤 뭐 A 담배야 그 담배만 한 몇 보루가 와요. 아, 선물로. 그래서 한 번은 이 친구가 어 요거 봐라 그랬더니 요즘 뭘 수집하세요 이제 물어봤어요. 아, 요즘 취미 요즘에 지금 취미가 뭐, 뭐세요? 그러니까 네. 금을 모아요. 아 진짜요? 에 설마 그렇다고 진짜 그랬어요? 아니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야 약속한 놈아 그 금을 모은 놈 아니 정말 진짜 금을 농담을 그랬다 근데 금이 오기 시작했어. 야 금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와 금반지 금목걸이 뭐 금팔찌 지금 하고 계신 두 분의 목걸이도 좀 그때 받으신 느낌이죠? 아 이건 미녀였습니다. 녹였습니다. 금이 하나 어느 정도 왔어요? 기억하세요? 나중에 그거를 이렇게 이런 통에다 이렇게 제가 모았거든요. 금을요? 근데 사실 진짜 모았군요. 진짜 모았어요. 정말 많이 왔어요. 와. 진짜 정말 많이 와서 네. 이게 무거워서 못 들었을 거 아니에요. 무거워서 못 들었어요. 그 정도로 못 들었어요. 예, 네, 정말 네. 무거워서 못 들 정도로 네. 꽉 찼었어요. 금이요? 예, 네, 근데 이사할 때 잊어버렸어요. 와, 아이고, 아깝다. 정말. 그거 제가 다 녹여갖고요. 제가 금불상 만들었어요.